저희 아사히 뮤직 팀장님이요. 더위와 답답함을 날려줄 시원한 치맥과 함께하는 우리 비전뮤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오늘 네. 예, 이 자리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앞에 보면서 하자니까 또 보대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오늘 아사히 비전뮤직 2012년 7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 그래도 노동자 투쟁인 만큼 꼭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인문이라는 제목 다 같이 써서 부르고 힘차게 오늘 7일 파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제가 2009년도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상여금하고 포함해서 14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받았던 월급에 반이 조금 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물가는 엄청 올라갔는데 임금은 엄청 떨어져서, 그러면서 제 아사갤럭스 6년을 다니면서 4년을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동조합 만들자마자 이제 딱 한 달 만에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든 하청업체만 170명을 내쫓고 하청업체는 바로 폐업을 하고 지금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 회사인 김앤장이 이것을 주도하고 모든 재판은 김앤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싸우면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노동부에다가 사건을 넣어놨는데 그 당시 해고되고 바로 넣어놨는데 부당노동행위 4건, 불법하게 사건을 넣어놨는데 일상적으로는 3개월 안에 노동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도 아니고 무혐의는 아니죠. 당연히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한테. 근데 검찰이 그것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해고되고 보니까 해고되어서 쫓겨난 것이 억울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다른 상황들이 더 답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이 힘 있는 김현장을 빼고 해서 한 건도 판단을 내리지 않고 법적으로, 그리고 그 아사히글라스를 유치했던 구미시장 남유진 구미시장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구미시에서 아사히글라스를 유치하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 안에 구미시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 이런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를 만들었다고 고용을 파기했는데, 구미시장에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법으로 구미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유치했는데 일하는 구미 시민들,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피해를 봤을 때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또 이렇게 취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고, 2년의 투쟁을 하면서 한참 인기 있는 이재명 시장을 저희가 서울에 강화문 농성하면서 두 번의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농성장에서. 그래서 우리 상황을 이야기를 좀 하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 하는 얘기는 국가가 폭력을 이게 행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조폭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을 어겨도 우리가 싸우다가 법을 어기는 것은 단호한데, 우리는 이미 벌금을 200만 원씩 여러 명이 내고, 저는 공장에 그 안에 밀고 들어갔다고 집행유예까지 계진 받고, 우리 저희 부장도 집행유예고, 공장 안에 캐비넷에 저희 물건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공사한다고 하루만 쉬어라라고 해서 하루 쉬는 날 문자로 통보받고, 정문에 용역 이 카페들 100명을 배치하고, 그때부터 2년이 흘렀으니까요. 아직까지 캐비넷 안에는 다음날 출근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물건을 두고 있는 거죠. 제 캐비넷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싸움을 해왔는데 답답한 것은 회사한테 해고돼서 시작한 투쟁이 알고 보니까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들이 대부분이 예전에는 박근혜를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토대가 그렇듯이. 근데 투쟁하면서 실제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이제 되었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들도. 그래서 뭐 한 2년 동안 지금 싸우는 기간은 우리가 여기 보면 세상을 바꾸는 뭐 아사히 주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뀌는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지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원도 예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이제 뭐 새누리당 찍지 않겠다.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엄청 이제 용감해진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더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면 뭐 될 것 같고, 뭐 아사히 비정규직의 주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저는 구미공단의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딱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으로 최저임금은 그거 이상 주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최고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것만큼만 줍니다. 아사히 글라스의 연매출액이 1조인데 1조를 버는 기업에서 최저임금만 딱 주는 거죠. 9년 동안 딱 최저임금만 받았습니다. 9년 단위 우리 조합원하고 방금 들어온 조합원하고 10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해서 딱 그만큼만 주는 것이 그 비정규직의 조건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사히 주쟁이 사실 이제 우리만의 주쟁이 아니고 이 비정규직 주쟁이 전 사회적인 주쟁이고 구미 지역의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이 좀 노동자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좀 지키고 임금이나 고용을 제대로 좀 보장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좀 공단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0명이 해고되어서 22명이 남았습니다. 22명이 남아있는데 어렵게 남아있는 이 22명의 동지들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좀 증명하는 마무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법이 또 정의롭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해야지 저는 다른 구미공단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좀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미시청이나 노동부나 어느 지역, 어느 단체를 가도 사실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시고 제가 매번 행사할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민주노총 외에 유일하게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TX가 연착이 돼서 지금 오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사회자로서 참 막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그냥 치맥 파티 즐기러 왔는데 이런 부채기만 일을 저한테 맡겨요. 다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2일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구미 시내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큰 사건인데요.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구미 시민들이 함께 막 민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각별히 조금 연대해 주셔서 이룰 수 있었다고 하고요. 앞으로 그 박정희 100년 사업 관련해서 참 저희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새마을 테마파크, 870억 들어간 새마을 테마파크도 문제가 있지만 당장 이제 200억짜리 민족역사관이라고 해서 박정희 유물 모아놓는 그런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10월달까지, 그러니까 올 10월까지 용역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용역이 중단됐다는 말은 아직 공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좀 앞으로 프로젝트 방향들을 좀 그렇게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어떤 순서인데 오늘 뒤에 이제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한데요. 오늘 특별히 그리고 시간이 나름 많거든. 우리 오늘 준비해 주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단체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장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립 YMCA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국민지회, 그리고 종교조 국민지회, 그리고 국민참여연대, 그리고 유스프 정동조와 그리고 정의당 국민지회, 또 어떤 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리고 민주당 국민을 위원회 함께 하고 계시고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국민지회, 네. 그리고 다른 단체 혹시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그리고 멀리 경산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이주운동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단체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주운동자 세타 네, 소장님께서 와주셨고요. 그리고 포항에서 우리 정의당 전국도당 박창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분 특별히 오늘 구미경찰서 정보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네, 마침 노회찬 국회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빨리 마이크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천이 다 떨어져서 네. 네, 그럼 잠깐 준비할 시간 잠깐 아, 지금 숨이 사실 1층에서 4층까지 올라오셨는데 힘이 드십니다. 한 1분만 그럼 잠깐 네, 시간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요, 뒤에 맥주 기계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총 많이 오실 줄 알고 8만 리터 맥주 8만 리터를 준비해서 오늘 다 드실 때까지 못 말한다 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사이 비정규직 투쟁 2년 치맥파티의 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예. 네, 안녕하세요. 여섯 분의 국회의원 계시죠? 맞죠? 네, 그 중에 네, 한 분이십니다. 네, 아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회찬 국회의원님 강행자로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드립니다. 국민지원노동자 그리고 시민 또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은 다소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시장이 이제 와서서 목표를 또 한다고 해서 참 또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4년 전에는 경북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는 분이 자기가 공약으로다가 자기가 당선되면은 꾸미시를 박정희시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니 꾸미시 멀쩡한 꾸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면 그 도로 표지판 다 바꿔야 되고 지도도 바꿔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꼭 구미시와 박정희시, 박정희 이름을 같게 만들려면은 구미시 이름을 박정희로 바꾸지 말고 박정희를 구미로 바꿔라. 박구미로.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뭐 아사히 노조, 우리 해고자들, 부담동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한 시간 남짓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아마 뭐 치맥 그때 지킨 줍니까? 예, 그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촛불혁명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새로 뽑힌 지 두 달이 됐죠. 원래 대통령 선거 언제입니까? 올해 12월 달이죠. 그래서 지금 달력을 찾아보면 12월 20일이라고 깜빡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날 대통령 선거 치르게 되어 있었던 것이 7개월 앞당겨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박근혜. 그 다음에 예, 뭐 당연히 박근혜 때문이기도 하고 촛불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정유라 이런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이라는 국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어떤 국제기구, 옥스팜이라는 국제기구의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한국의 촛불 사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1월달이면은 올해 1월달이면은 그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토요일마다 촛불 시민들이 촛불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촛불 사태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경제적 사건입니다. 이 사태는 오랫동안 한국에 쌓이고 쌓여온 누적된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합쳐서 터진 것이다. 야,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등의 국정농단에 분노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이고 쌓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유라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억울하면 부모 잘 간다. 기억나시죠? 네. 이 얘기가 왜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까? 이 얘기가 공평당한 거짓말이었으면 화가 그렇게 안 났을까요? 이 얘기가 사실이었거든요. 돈이 실력인 게 한국의 현실이었거든요. 부모 잘 만나야 축제하는 것이 한국의 바로 현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촛불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들었던 손절판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박근혜 퇴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마카레 퇴진은 지금 이루어졌죠. 마카레 퇴진돼서 이제 가서 그냥 503원 달고 술 마시고 이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셨죠? 이제 이렇게 가서 술 마시고 이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박근혜 퇴진은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냐?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다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와요.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의미에서 첫 단추가 이렇게 끼어 있었다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라는 그 물음의 근본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불공정과 불평등이에요.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격차입니다. 격차. 격차가 나날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가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수록 이 격차가 좁혀져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랬느냐? 지난 20년 동안 IMF가 지금 언제 일어났습니까? 1997년이죠. IMF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물론 올해는 6월 안정으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이고, 또 올해는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해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격차,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 빈부 격차, 사회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많이 벌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 보수 진보의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9월에,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6월 달에 국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라원에도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한 4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40분씩 해가지고, 제가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제 앞에 세 명이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한 세 명이 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개 이런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연설을 한 40분 하게 되면 절반은 각 당이 보는 현실 진단,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게 이제 해결 대안 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로 당시 한나라 새누리당의 정진서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더민주당의 김종인, 다 우리 이름이 감동하고란 분들이죠.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안철수, 기억나시죠? 아직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예. 이 대표, 이런 분들이 연설을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너무 먼 우주에서 온 사람처럼 서로 주장이 다르고, 현실 진단이 다릅니다. 그게 양국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바로 이때는 얘기를 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 현실 진단을 얘기하는데 내가 듣다가 갑자기 놀랐어.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준비한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김종인, 안철수 다 등장하는데 현실 진단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명의 현실 진단이 다 똑같다. 내용이 뭐였느냐?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빈부격차, 사회적격차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져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성장을 하든 수출을 하든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예,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고 경제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 격차 해소에서 나서자. 물론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해결대안 각 단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인식만큼은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오죽 우리가 심각했으면, 얼마나 심각했으면 서로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현실인식이 다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격차 문제입니다. 이 격차가 언제부터
원래 괜찮아 있었지만 신약하게 버린 분은 언제부터였느냐? 바로 1997년 IMF 이후였다고 하는 거예요. IMF 이후에 격차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졌는가? 뭐 수없이 제가 저보고 여기서 7시간 동안 얘기하면 제가 7시간 동안 각종 통계를 다 드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근거가 많습니다. 근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 10%,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 얼마를 가져가겠습니까? 20년 전에는 잘 사는 10%가 전체 소득의 30%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나 되는 사람들이 70%를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20년이 흘렀습니다. 국민 소득이 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지금 됐습니다. 20년 사이에. 근데 20년이 지나서 수출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은 두 배 많이 됐는데 소득 분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년 전에 30%를 가져가던 상위 10%가 지금은 전체의 50%를 가져가요. 50%. 그러면 나머지 90%가 옛날에는 70%를 쪼개서 나눠받았는데 이제는 50%를 90%를 쪼개서 나눠받는데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중산층은 계속해서 실제로 적어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현상은 우리 가정하고 기업하고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의 세 주체가 있습니다. 정부, 각 가정, 기업, 이게 3대 주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는 돈 버는 데는 아니니까, 돈을 쓰는 데는 아니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니까, 가정하고 기업을 비교합니다. 이 가정과 기업이 2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겪었는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건강 진단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면 빚입니다. 빚이 얼마냐? 빚이 늘었냐 줄었냐?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내가 빚이 줄었다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빚이 늘었다 이러면 월급 많이 받으면 뭐예요? 빚이 늘었는데. 그래서 빚을 가지고 경제적인 건강 진단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빚을 다 합하고 이걸 기업 총 부채라고 합니다. 이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은 꽤 괜찮아졌어요. 물론 없어진 기업도 많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전부 다 강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은 대학원생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기업 총 부채 20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가계 총부채, 각 가정이 지고 있는 빚을 다 합하면 20년 전하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4배가 늘었습니다. 기업 부채는 반으로 줄었는데 가계 부채는 4배가 늘었습니다. 결국에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 사회가 센놈,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골자국 문제고 큰 문제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뭐가 좀 나아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두 달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과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 다섯 명 나와서 막 토론할 때 실은 토론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지만 전부 다 뭐였는가?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노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이 문제였어요. 모든 문제의 종점은 어디냐? 격차 해소에 그것이 합당한 거냐, 아니냐. 근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왜 이 격차가 벌어지는지는 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인을 물어보서 해법을 갖다 만드는 수는 없는 겁니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뭐냐? 당연한 거죠. 격차가 벌어지려고 했기 때문이죠. 신분 답변이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언제? 지난 20년간. 특히 그것이 어디서 가장 그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 가장 많이 쓰여져 왔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크게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급 받는 시장, 노동 시장, 일하고 월급 받는 시장, 바로 아사히 노조가 있었던 그 시장, 노동 시장. 또 하나는 무슨 시장이냐. 이건 장사에서 돈 버는 시장. 월급 받는 게 아니죠, 이건. 장사에서 돈 버는 시장이죠. 이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요즘에 공정거래위원장 새로 뽑힌 거 아세요? 이거 뽑힐 때 재벌들이 벌벌 떨었죠. 왜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일이 뭐냐? 두 개의 시장 중에서 두 번째 시장 있죠. 두 번째 시장. 대기업, 중소기업, 백화점, 재래식 시장,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이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걸 다스리는 경제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이 노동시장, 노동시장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어디냐. 이게 바로 국가검찰, 노동위원회, 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런 사람입니다. 아사히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겨우 부당노동이 판정을 얻었는데, 또 검찰 노동부가 어떻게 했을까? 검찰에다가 빨리 고발을 해가지고 늦장 고발하고 이런 게 다 여기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순실, 정유라 사태 같은 게 일어났다. 강자가 법을 얻어가면서 더 많이 벌겠다고 덤벼들고 약자는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이 불공정, 그리고 불공정은 결과로서의 불평등, 이런 일들이 양쪽에서 다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왜 IMF 때부터 이렇게 됐느냐. IMF가 뭡니까? IMF 사태, 외환위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당분간의 최대 경제적 위기라고 그랬죠.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수효과 정책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분수효과 정책이라고 합니다. 낙수효과 정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빈장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위에서 샴페인 부으면 가락 차면 미드로 채워서 떨어지죠. 이게 이제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낙수효과입니다. 이건 뭘 가지고 있느냐. 낙수효과 정책은 경제위기가 부닥쳤을 때 경제적인 강자를 찾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못 살리니까 센 놈을 살려가지고 그 강자가 살아나가지고 나머지를 다 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분수효과 정책은 약자부터 살리는 거꾸로 된 방식입니다. 우리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IMF 때 다 어려웠죠.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이자가 25%, 30%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고 부문 가격도 다 쓰러져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수십조의 공적 자금, 그 다음에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려준 달러, 이런 게 마구잡이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누가 썼습니까?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포기하고 대형통화도 살리고 자유시장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기업이 살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 근데 누구를 먼저 살아야 되냐. 기업이 우선 살아서 그 기업이 회복하면은 나중에 노동자를 살릴 수 있다. 기업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희생해라. 그래서 2만 5천 명을 자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2만 5천 명 노동자들이 약자입니다. 기업은 강자입니다. 위기다. 둘 다 못 살린다. 기업이라도 살리자. 강자를 살리자. 강자를 살리면서는 약자가 희생이 불가피하다. 2만 5천 명 정리하고 와야겠다. 그 다음에 기업이 살아나면 다시 다 재취업시키겠다. 이런 거죠. 108일을 싸웠습니다. 108일을. 그러나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1만 5천 명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덕분에 굉장히 강한 기업이 됐습니다. 당시에 100% 넘던 부채가 지금 부채가 적습니다.
수조원에 사는 거 투자하고 성과금 주고 배당하고 다 써먹고 남는 돈. 그래서 어디 쓸지 아직 안정한 돈이 수조원 10조에 가깝습니다. 사내이고 영업이 과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큽니다. 회사가 커졌어요.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살리면서 희생했던 사람도 어디로 갔느냐. 한 명도 다시 회사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낙수효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10년 전에 2007년,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의 오바마, 독일의 메르켈 수상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낙수효과 정책은 폐기한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보니까 결국 이 위기 속에서 금융 큰 자본, 대자본 이런 쪽은 엄청난 부를 갖다가 갖는 반면에 이자가 쌀 때 은행도 빌려가지고 집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감자를 먼저 살리는 정책은 국제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당국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각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을 먼저 구제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분사야. 물건이 많이 팔리고 물건이 많이 팔려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선순환, 요즘에 소득주도형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순환이 가능해지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또 부자들의 세금을 더 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국, 독일 전부 다 부자들이 세금을 늘렸습니다. 바로 2007년, 2008년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8년 MB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전세에서 유일하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나라가 우리는 되어버렸고 바로 그때 다른 나라들에서는 부자들의 세금을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렸느냐? 영국 지금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올 자타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손흥민이 지금 영국생이 왔죠. 그 많이 봤죠. 세금 얼마 되는지 아세요? 많이 아시네. 50% 됩니다. 50%. 독일이 있을 때 얼마 되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50% 됐습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네덜란드를 이적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50% 됩니다. 근데 손흥민이 한국에 오면 얼마 될 것 같아요? 33%입니다. 33%.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버는 돈은 일반 월급쟁이로서 벌 수 없는 엄청난 거액이죠. 그러니까 소득 최고국가 보통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3억 내지 5억을 버는 사람 연봉 3억 내지 5억 이상을 버는 사람은 영국이든 독일이든 네덜란드든 다 절반의 세금입니다. 50%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이가 들어오면은 고생만치 33%만 내 이렇게 부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격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는 첫 번째 고용정책에 있어서 강자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쉽게 하게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은 뭡니까?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게 노동시장입니다. 월급을. 그러면 누가 강자냐? 노동력을 파는 사람, 노동자, 피고용인은 약자입니다. 그죠? 을이죠, 을. 노동력을 사는 사람, 사용자, 갑이죠. 갑에 유리하게 노동법을 다 바꿨습니다. 파견노동 확대하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확대하고, 무한제로 보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리해도 쉽게 하도록 만들고 부당하게 해도 안 해도 결국 의지 안 하고 부당노동이 해도 못 고쳐하고 바로 아사히 노동자들이 그 희생자들입니다. 이렇게 아사히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 이 20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 사람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다른 나라는 적으냐? 다른 나라의 사용자들은 양심적이고 인격이 고매하고 뭐 그런 거냐? 우리는 악질이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비정규직은 늘리기가 어렵게 되고 우리는 비정규직 늘리기가 쉽게 되고 스위스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주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반밖에 안 줘도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10분의 1만 줘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제 오늘 밤 빠르면 오늘 밤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아니면 내일 임금이 결정됩니다. 이번 주로 안 늦기로 할 수 있는 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1년 남은 최저임금 정하죠. 호주도 1년 안에 최저임금 정합니다. 호주는 최저임금 발표할 때 두 개를 발표합니다.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정규직 최저임금보다 25% 많습니다. 25% 많습니다. 왜? 그래도 정규직이 받는 각종 수당과 혜택, 복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라도 25% 강제로 더 많이 주도록 못 받아두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그 결과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아줌마들 아무도 아니야. 밥이나 하는 동네 아줌마들이야.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사람 꼭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혼자 있지만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한나라 아줌마들이 조리원들입니다. 조리사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보는 청소하는 분들 있죠. 미화원. 30년 전에는 모든 관공서에 있는 미화 담당이라는 분들 정규직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있는 청소원들 다 정규직이에요. 30년 전에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비정규직이 됐느냐?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무원 수 줄이면은 점수를 갖다가 더 고가 점수를 더 매겨가지고 점수가 많은 곳에는 특별 교부세, 국가 예산이죠. 특별 교부세를 더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각종 지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선거 나가지고 또 당선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린이 공무원도 하나 만들고 고통상도 하나 만들고 그 만들면 돈 드는데 공무원 줄이는가 그 돈 내려온다 보니까 앞장서서 공무원 줄이는데 힘이 한 사람도 줄이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줄일 때 보면은 힘이 한쪽부터 저항이 있는 것부터 줄입니다. 미화원부터 내리쳐가지고 다 외주 영역으로 하루아침에 월급 100만 원 받다 50만 원 받는 사람으로 되게 그거를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우리도 따라하고 따라하니까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따라하고 이제는 100% 다 비정규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비정규직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해 간 측면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폴리테크대학, 기능대학이 중요한 국민들 있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폴리테크대학교에 있는 교사들 학력이 같고 경력이 같고 수업 들어가는 시간도 같은데 비정규직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의 48%를 받습니다. 월급 올라서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국민 폴리틱 대학교의 임금은 국민시가 주는 게 아니고 중앙 저 과천에 있는 노동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종시로 옮겨가 있지만 국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빈부격차, 이 격차가 되는 점점 벌어져요. 이 격차가. 이 격차가 벌어지게 또 어디까지 오느냐,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노동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기업들도 대기업, 하청 기업, 재하청, 3차 하청, 내려갈수록 여기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다 벌었다. 여러분, 그 하청업체들도 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벌면 딴 데 간다 이게. 간신히 죽지 않고 일할 만큼만 준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배당한 배당금 이익 배당률이 해갈수록 그 하청 재하청률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벌금 들고 경찰을 갖다가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미도 지금 인구가 줄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조업 중심 도시들의 인구가 자꾸 줄는 겁니다. 이게 뭔가면은 제조업의 고수들을 면치 못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월급쟁이 노동하기가 대한민국에서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제가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서도 성과연봉제, 병원에서 창원의 그 근로복지공단 3대 병원 거기 노조위원이 저 찾아와서 성과연봉제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소연 하는 것이 아니 자기들 조합은 대다수가 의사에 몇 명 없고 의사는 뭐 성과연봉제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새로 시작되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사람이 거의 다 간호사인데 간호사들한테 뭐 성과를 뭐로 가지냐 주사 먹을 때 아야 이러면 성과가 가고 아야야야 간호사들은 성과도 아직 수로 서비스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서로. 주사 한 번 놓고 소음으로 두 번 문질려야 한 번만 문질고. 그래서 회사, 자, 이 원가를 갖다 절감하는 게 성과 있는 겁니다. 소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성과적으로 분리돼서 해고돼서 이래. 말이야, 공공서비스에서 무슨 성과를 가진다고. 공공서비스 성과를 올리면 비용 줄이도록 비용 줄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국민이 보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썼던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고 노동자를 탄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그냥 그걸 통해가지고 강자의 이익을 더 많이 유지 확대하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거의 20년간 써왔습니다. 거의.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특히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노동을 또 과도하게 짓밟으면서 이극찬 정부도 벌어져 왔습니다. 벌어져 왔고 이것이 단순히 노사 문제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됐습니다. 어떻게 파급됐습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노동시장이 점점점점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그 자체로서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해고가 강요됐습니다.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고 그걸 막아낼 노동조합들은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더 비리비재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 한다고 다 자영업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자영업 쪽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이 근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폭발 일보 직전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얼마 정도로 늘었느냐? 지금 60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만 명. 이게 뭐, 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실감이 안 나죠.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28%입니다. 미국의 4배입니다. 미국은 7%입니다. 우리는 28%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미국은 동네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4개 있습니다. 네 개가 경쟁하는 겁니다. 밤잠 안 자고 경쟁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9시에 문 닫아 우리 12시도 문 못 닫습니다. 저쪽 관리가 하고 있는데 내가 문 닫아 손님 졸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문 닫습니까? 돈 많이 버느냐? 미국에서 한 가지가 버리면 우리 네 가지가 나눠가야 됩니다. 음식점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음식점입니다. 요식업. 대도시에서는 요식업을 신장기업, 식당을 신장기업에서 1년 못 가고 전체 식당 기업한 식당 중에서 1년을 못 버티고 폐업 신고하는 데가 70%입니다. 안동 식당 가다가 이제 1년 못 버티고 망하는, 그 다음에 망하고 다 가만히 가다가 또 1년 못 가고 다 강정하다가 우리는 지나가면서 야, 요새 음식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구나. 빨리 바뀌는 게 빨리 망해서 이게 중산층이 어디서 줄어들고 있는가? 바로 자영업에서 줄어들고 이 원천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노동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노동에서부터. 여기서, 그러니까요, 제가 잘 들은 얘기지만, 여성들도,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영업이 뭔지 아세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국가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될까요? 65? 잘 안 합니다. 아, 그랬나? 다 외우고 있는데. 아, 외우고 있는데.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이 60만 명이 먹고 살려면은 하루에 손님을 20명 받아야 돼요. 20명.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미용실 가야 될 사람이 60만 곱하기 20만 명, 1200만이 돼요. 여성 인구는 2400만 명. 여성 인구를 A조, B조로 나눠서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줘야 되는 사람. 불가능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정치인들은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자기 직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어렵게 출제 그게 많이 됩니까? 토익도 집어넣고, 논술도 보고, 그러면 되는데, 불가능하니. 결국에는 뭐냐면은, 양질의 일자리, 차별받지 않는 좋은 일자리가 있게 되면 글로 가는데, 그게 부족해서 생긴 건데요. 역대 우리 정권에 있는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올 초에 80만 개의 일자리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독일 정부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베의 우리나라 선생님은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그나마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그나마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가 뭐 노동증을 잘 쓰기 비정직의 임금을 정규직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아베가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하면은 그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본인이 알아서 이민과 대통령이 라디오 뉴스 나와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아 나는 젊었을 때 소망을 다 했다 혼자 만져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소만 일을 안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게 아니라 태도를 고쳐야 된다. 훈계를 했어.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 임기초에. 청년들이요. 눈을 외국으로 돌려라. 해외가 부른다. 아니 해외에서 우리나라 청년 부를 때 있어. IS 말고. 부른 데 어디 있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양질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없앨 만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점점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 부분에 손을 대야 됩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일단은 공공부문부터 없어내야 돼요. 지금 정부가 하는 순서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방식입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비정규직은 대기업에 대고 중소기업에 대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도 많습니다. 제일 쉬운 건 어디냐, 공공부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낼 때, 내가 세금 낼 테니까 제발 공무원 좀 줄여주세요. 가급적이면 공무원 반을 비정규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세금 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써야 된다는 건 전 세계에 공통된 거예요. 포철이 누가 만들었어요, 포철. 포철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게 민간으로 왔잖아요. 한국 중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 민간으로 가잖아요. 민간으로. 프랑스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 프랑스 국민의 자존심, 르노. 르노 자동차 회사가 구도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쌍용. 쌍용 구도 위기에 몰리니까, 그거 중국에 팔아버려. 기술 다 빼갈 텐데요. 그래도 망하는 것을 낫잖아. 중국에 팔아버려.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가 무슨 자동차냐? 인수 안 했습니다. 르노 자동차가 모두 위기에 몰렸을 때 프랑스 정부가 사들였습니다. 주식회사 르노가 국영 기업 르노로 바뀌었습니다. 르노 자동차 회사가 살아나니까 다시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독일은 이미 올 초에 8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독일은 이미 풍력발전소 그걸 갖다가 개발해서 전 세계 수출하면서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독일 정부가 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보면 영국이 얼마 전에 선거 끝났습니다만 영국 런던 시장 선거할 때 보수당 후보, 노동당 후보 뭐 후보는 몇 명 더 있습니다만 주로 이 두 후보가 강타한데 양쪽 다 1번 공약이 내가 시장이 되면 4년 동안 일자리 몇 개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 누가 만들어야 되냐? 그가 본인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반짝반짝 경쟁해서 네가 만들어야지.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한 명이 가져가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제가 말하는 일자리는 엉터리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속에서 차별받는 나쁜 일자리를 흡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써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인기적을 전체 일자리에 많이 비인기적인데 하루아침에다 못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할 경우에 동일노동 동일인도 원칙을 지켜야 돼요. 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에도 같은 인동을 주게 만들면은 비정규직이 점차점차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비정규직 써도 똑같은 인동을 줘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1년만이라도 갈 사람 쓸 게 아니라 더 나하고 호흡을 맞추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안정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인동을 갖다가 대원칙으로 해서 같은 일을 할 경우에 임금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런 편법, 불법, 사내, 외주, 하청, 사내 하청. 사실상 자기가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형식을 갖다가 남이 한테 고용된 것처럼 만들어서 주로 대기업에서 적발해야 돼요. 그런 변태적, 변칙적인 잘못된 고용 형태를 갖다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고 이제까지 낙수효과를 지었었다면 거꾸로 생각합니다. 배가 위에 빠졌을 때 사람 운반하는 방식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세월호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타이타닉 방식이 있습니다. 세월호 방식은 누구부터 먼저 씁니까? 누구부터 살아났어요? 선장이잖아요. 그 강자부터 살아난 갑판자는 그 다음에 다 강자부터 살아난 그 어린 학생들이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위기에 빠졌을 때 강자부터 살아나는 방식을 우리 경제는 세월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야구 경제가 그 방식을 써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타이타닉 방식으로 해요. 타이타닉 방식은 뭐냐? 타이타닉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배는 침몰했고 다시 구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바다에 떠있고 2시간, 3시간 지나면 얼어 죽게 돼 있고 구명정에 오는데 구명정에는 다 올라타지 못할 때 누구부터 살립니까? 노약자, 여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젊은 남자는 저 뒤로 가장 순서가. 그러니까 자기 애인하고 생기비를 하게 해주고 우리의 이거 잘생긴 남자 주인공은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 타이타닉 방식이 이게 바로 요즘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소득주도형 성장, 선순환형 성장을 가리키는 것. 이게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군수정과 정책이고 우리의 정책이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는 걸 외쳤는데 이게 나라냐라는 박근혜 퇴진은 실현했지만 이게 나라냐는 실현이 아직 안 됩니다. 이게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제가 참 많습니다. 거대 기득권들 힘을 빼야 되고 제왕적인 권력들을 갖다가 분산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노동 문제의 해결이고 이 노동 문제는 단순히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서 노동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약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대전환 이 반드시 있어야만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기를 그냥 바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세상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뽑히고 두 달 정도 굉장히 일 잘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잘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결국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사회가 변하면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정치가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를 바꾸려면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물론 특별
주장하면 되죠. 근데 축구 잘해가지고 사내가 오는 것도 안 좋으면 축구 잘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정치를 바꾸려면은 정치 한 번만에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정치 한 번만에 어디냐, 정당에. 정당에 가입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떤 당에 가입하란 말이냐, 정당에 가입하란 말이냐. 정당이 좀, 정당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정당에 가면 간이 들려가지고, 심장이 들려서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데, 정의당 보고 다른 당으로 온다고.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들면요. 그 대신으로 뭐 녹색당도 좋고, 노동당도 좋고, 뭐 더민주당도 좋고, 자유한국당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데 뭐, 정의당이 좀 불안하면 민주당 가입했다가 정의당 유심히 보십시오. 잘하면 안 보세요. 잘하면 금동십시오. 그래도, 근데 당에는 가입하고, 가입하는 게 신분성이 있고, 여러 가지 끊어진다. 그러면은, 당이 흥분되세요. 그리고 선거때 책임을 내면. 그럼 당이 흥분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참여 연대라거나, 뭐 좋은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 연합이라거나, 목소리연합이라거나, 그런데 공부하는 것 같아요. 힘 있으면 힘으로, 돈 있으면 돈으로, 자기 열성 있으면 땀으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게 다 한 번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빠르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년 그만큼 당하고, 대중들까지 지금 감옥에 가는, 5월 3번 달고, 감옥 안에는 이 엄청난 사태를 겪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일이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이 뭐 이 구미나 경북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리를 좀 목소리를 좀 일찍 걸어도 그 심장이 한 30년 동안 향후 30년은 권력은 제 오고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한 10년 전에 얘기가 했지만 결국에 뺏긴 뒤에 다시 옛날에 이루어졌던 것이 다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나라냐 하는 물음 앞에 그래 이것이야말로 나라다 이런 게 나라다라고 보여주려면은 우리가 대통령 한 명의 무대에서 만든다. 뭐 해야 되냐? 노차기 누르래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라. 한복판 가장자리 말고 한복판에. 그래야 우리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눈에 맞는 새로운 정치 만드는 순간은 말씀을 꼭 드리면서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맡기면 대한민국 다 맡기면. 멋진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노회찬 회장님이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2부 순서로 아사히 비전규직 투쟁 2년 노회찬 의원님과 그리고 아사히 비전규직 지회에 보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으로 지금 치킨 이제 막 도착해서 드렸는데요. 다 드시면서 예, 좀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면 저희 중간에 공연 한 곡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메인 공연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 쉬시라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북콘서트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가수는요, 예. 홍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구미역 대구에서 요즘 활동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호부님입니다. 예. 큰 박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 튜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맥주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드시고요. 오늘 아사히 비전규직 투쟁 2년 많이 견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사히 비전규직
투쟁이 한 장이던 예, 한 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지.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호우라고 합니다. 이름이 호우예요. 호우. 오늘 호우 주인공한테 호우 하셨어요. 싱어송라이터 호우라고 하고요. 제가 구미에 저번에 이제 뉴스쿨 협동조합 그때 몇 주년이었죠? 3주년 그때 잡으시는데 제가 지원했었고요. 그때도 비가 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름을 정해놓은 것들 그래서 연령층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만이니까 브레이크 타임으로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곡들을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네, 조용한 곡 먼저 한곡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 곡 중에, 나무야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비정규직이라든지 저도 하는 비정규직이에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내가 바라던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저에게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대구에서 구미로 오다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도 운전석에 와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오늘 무지개 뜬거 보셨죠? 못 보셨죠? 오늘 쌍무지개 떴어요. 꿈이. 네.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 곡 중에서 나무야 틈을 드리고 또 이따가 그것도 공연을 할 때 그것도 안 보고 불러드릴게요.
사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짧고 굵게 이중인 이야기를 30분 안에 녹아내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사히 책을 읽어본 사람이 질문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답변을 못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도 있는데 아사히가 일하다가 실수를 하면 빨간 조끼를 준다고. 그래서 보셨죠? 그 빨간 조끼를 일주일간 입힌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월급도 정말 최저임금 주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 질문이 뭐냐면 아니 21세기에 과연 그런 사업장이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그 공장 왜 다니노? 월급도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면서 아니 그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일하지 왜 그런 모멸감을 겪으면서까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문을 우리 찬재 혹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왜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5시 반인가 이렇게 되면 학생일 때인가 저는 초등학교 때 같아요. 가다가 이렇게 경례를 누가 뭐든 안 뭐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서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뭐 그거와 굉장히 예전에 뭐 저기 뜨도 가이고 머리도 막 깎았다고 공장 입구에서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 공장 안에 들어가면 잘못을 내가 했다라고 느껴지고 분위기가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조끼를 입어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조끼를 입어라 이렇게 하면 안 잘리고 다른 데 갈 데는 없고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공무관이다라고 알리는 조끼를 그냥 묵묵하게 입고 일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진 계기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혹시 책 읽어보고 궁금하다면 아니면 노회찬 노예 예, 손 드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 제가 주셔서 마이크. 제가 주셔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죠? 나오죠? 네. 저도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또, 물론 다른 내용들 지금 하나도 읽어보면 저는 좀 처음 나오자마자 읽어봐서 기억이 많이 나진 않는데, 그때 가장 좀 머릿속에 많았던 게 도시락을 먹는다고 했어요. 점심의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아사히가 전체 회사가 식당이 없어서 도시락을 먹었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니까 따로 도시락을 먹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질문해서 좀 이따 생각해보면 더 많이 질문을. 식당은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당은 낮에만 일하는 사람이 그 도시락 그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정규직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관리자들. 그리고 우리만 도시락 먹는 게 아니고 정규직도 3교대 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먹습니다. 정규직은 4일 3교대고 저희는 4일은 3교대 주말 3일 동안은 2교대 하는데 문제는 도시락 먹는 시간이 20분인 거죠. 20분 안에 밥을 먹고 뭐 양치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고 커피도 먹고 그 하는 거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일이 틀립니다. 정규직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밥 시간을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생산 라인에 우리 한 장씩을 집어넣는 일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일 자체가 저희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1분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막 우리끼리 싸우고 이런 경우가 초반에 엄청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는 20분의 밥 시간은 정규직도 3교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하는 게 틀려서 저희한테만 대단히 이제 강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LG에서 38년째 장고 있는 LG 혼자 방정입니다. 저 아까 두 분 좀 모셔놓고 이제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우리 노대표님 내려오셔가지고 정치의 한복판으로 저희들을 끌어내시려고 지금 고생을 하셨는데 요즘 보면 더불어민주당 빼고는 나머지 네 당은 다 모토리 기대기 고리성이 같습니다. 거의 뭐 9%에서 10%. 근데 정의당은 당당 6석이죠. 거기에 과연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현재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정의당이 적어도 10%이면은, 9%이면은, 300석 중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의석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어떤 그 제도적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야 될 어떤 전망은 있는 건지, 그거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항상 일어나서 우리 차지하는 때는, 결코 굉장히 피다. 책을 읽어보니까 좌우는 아주 그 투쟁되어 없는 좌우이 유치장에 갇혔던데, 그런 어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는지,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왜 6석이냐? 이거는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독일시, 무슨 네덜란드, 벨기에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의 선거제도의 공통점은 뭐냐? 5%로 지지 얻으면은 의석도 5% 가져갑니다. 20% 지지를 받으면 국회의원 의석도 20% 가져갑니다. 그래야 20% 지지를 받으면 20%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희한해가지고 1%라도 많으면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깡통 차이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의당이 작년 4월 선거에서 7%를 얻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이 300개니까 300개 중에 7%는 21석이잖아요. 21석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선언하죠? 2%. 지지는 7%였는데 의석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바꾸면은 내일 당장 선거를 해도 정의당이 20석이 넘는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당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 고치는 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 이 선거제도를 고치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아침에 발표된 거 보니까 국민의당이 정의당보다 1% 낮더라고요. 국민의당은 지금 4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40석 갖는 당보다는 그래도 지지율이 지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떵떵거리지만 107석이나 되지 뭐, 107석. 근데 지금 지지율이 얼마예요? 정의당보다 2% 높습니다. 8%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중에 정의당 의석 많으면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비어있을 때, 지금 정의당에 들어오시면 제가 볼 때는 투자도 그렇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이렇게 좋은 타이밍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다, 제가 이때다 얘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오십시오. 내년부터 쉽지 않습니다. 네. 내년부터 들어오려면은 줄 서서 2년 기다리고 이러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딴 데 안 가고 굳이 이렇게 이 말씀을 꼭 구미에서 전하려고 구미 오는 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많은 분들이 정의당에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조합원 중에 대부분 노동자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부분이 경찰서를 간 적도 없어요. 뭐,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그런데, 도리어 이제 경찰서를 여러 번 잡혀가는 우리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요. 네.
절박함 속에 우리 사실을 알려야 됐고, 그렇다고 이제 좀 한 발 좀 더 나가는 게 그게 연애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때 상처받는 게 이렇게 대하면 언론은 도로 죄를 요구하더라고요. 예, 도로 우리들 보고 저 사람들은 연금 뭐 1억이나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냐. 한마디로 저희 보고 빨갱이라고 한다고요. 빨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매도된다는 게 참 안타깝스럽고. 단지 그 뿐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 실상을 알려야 되겠고, 그 다른 그 대가는 연행이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그 뿐입니다. 제가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예. 혹시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 금방 발언하신 저...